자, 화성벨브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왕고래 관련주 중에 스몰캡으로 보면 스몰캡 대장이에요. 가장 먼저 튀어 올랐던 그런 종목이고, 예, 벨브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시추할 때. 아무튼 간에 지금 가장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건요. 예, 대왕고래밖에 없어요, 진짜. 대왕고래밖에 없습니다. 원전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 대장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야 원전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이제 그룹 내부와 이것 때문에, 개편 때문에 지금 개박살 난 상태라서 원전도 당분간 가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강한 재료는 대왕고래 혹은 비만 치료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시장이 현재 개박살 났다가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되는 종목만 회복되고, 반대로 회복 떨어진 것보다 지금 현재 이틀 만에 더 위에 올라간 종목도 있는데, 그런 반면에 개박살 나고 나서부터 보세요. 얘도 화성벨브 같은 경우도 개박살 나서 쭉 깼다가 오히려 개박살 났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종목도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단절.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말고 다른 종목도 들고 있으실 건데, 아니, 다른 거다 회복된대. 단절도 회복 안된 종목이 있으니까. 반대로 떨어진 종목도 나오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드럽게 안 올라가죠. 진짜.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싹 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얘들도 손실 난거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재구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무튼 간에 결국은 화성밸브가 여기를 뚫을 수 있냐 없냐. 근데 대왕고래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 뚫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 갭업 일어난 다음 지점 1,600원 뚫리면요, 잠시 놔줘야 돼요. 여기 뚫리면 분명히 9,000원대, 8,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슈팅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1,600원, 좀더 길게 보면 1,500원 뚫리면요, 혹은 여기 갭 메꿔버리면 손절해야 돼요. 항상 이 갭이 메꿔지면은 바로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거든요. 갭이 메꿔지는 가장 마지노선이 1,2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무조건 날려야 돼요. 떨어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가스공사 조금 떨어질 때 얘는요, 바로 10% 이상 떨어져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 느꼈죠? 오른 것도 좋지만은 떨어질 것도 생각해야 돼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넣으신 분이랑 우리 기술 넣으신 분들이랑 똑같은 원전인데, 얘가 상승폭이 훨씬 많이 컸던 거 아시죠, 다들? 그런데 떨어졌을 때 얘는 개박살하고 회복조차 안 되는데, 얘는 나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상승폭이 적어도 안전하게 대형주 위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화성벨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선침에 논란도 있었어요. 대한고래 발표를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매집봉이 바로 일어났죠. 이미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알고 미리 샀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던 애들은 바로 수익이다 던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매집해서 끌어올리고 해먹고 또 내려왔다 해먹고, 세력들이 이렇게 반복을 하죠. 지금도 세력들도 위에서 팔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슬 고점이 나오지 않았나, 한번 조정 나오고 또 슈팅 나올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도 여기서 터는 거 추천드리고, 혹시나 좀더 길게 보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600원까지 기다리셔도 되는데, 아깝잖아요. 최소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항상 이번에 느꼈다시피 떨어질 것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 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하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돼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을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빌모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하고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관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워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발동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E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이렇게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막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그 고객센터 1:1 문의란이 있어요. 1: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